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 동쪽을 관통하면서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은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제9호 태풍 레키마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풍의 추가 발생 가능성 등을 알아봤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살펴봤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5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복잡한 노선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은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특히 영동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태풍의 진로와 전망을 정리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9시쯤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해 경상도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내륙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 내일 아침 6시쯤에는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6시에는 경북 안동 서북 서쪽 약 3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된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내일 오후에 속초 부근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고 높은 산간에 부딪힐 경우 정체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의 경우 최고 5m가 넘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내린 비가 빠져나가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설악산 탐방로와 대피소, 야영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실 피해 발생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3시쯤 영서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6시 정도면 영동 지역까지 완전히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인 8일에는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레키마까지 북상하고 있어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의 태풍이 더 올 것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큐슈 섬에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레키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레키마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20km 부근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강도의 소형 태풍이지만 29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강도를 키워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오전에는 강한 중형 태풍으로 커져 8일에는 대만 북부에 상륙한 뒤 중국 본토 푸저우 쪽으로 진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1일 오전 9시쯤 상하이 북부 지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동해상을 따라서 계속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진로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레키마에 이어 10호 태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처럼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발생해 한반도 동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시일 내에 제10호 태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8호 태풍처럼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태풍까지 예상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태풍은 크기나 강도와 상관없이 영향권 안에 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심지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경보나 위험 등 경보가 발령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기상특보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저지대에서는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침수나 범람의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30도가 넘는 급경사의 산간지역에서는 미리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마철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안 전기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전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등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고여있는 빗물로 인한 누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버팀대를 세우고 시설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줘야 합니다. 축대나 담장이 비로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미리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지역 노후 가옥과 시설, 대형 공사장은 강풍에 대비해 축대와 지붕을 미리 점검하고 대피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경지 침수로 미리 이제 물빼기, 논에 물고 정리를 좀 하셔서 물빼기 작업을 하시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할 때는 그 논에 나가서 이런 물고 정리를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상업지역의 외벽 간판과 입간판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헐거운 곳이 있다면 단단히 고정하고 밖에 내놓은 입간판은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여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해안가 지역은 선박을 항구에 단단히 결박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양식 어민들은 어장시설을 철거해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심준입니다. 여름철에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와 축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내부입니다. 과일과 채소와 같은 특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피해액도 큽니다. 이 같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비로 불어난 물이 배수구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비닐 덧씌우기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배수 파이프에다가 비닐 한 1.5에서 2m 정도 한 폭으로 사각형, 정사각형 정도에서 테이프나 아니면 노끈이나 아니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한 3~4회 감아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면은 평상시에는 배수가 되고 또 급류시나 배수위가 상승하면은 그게 초비 역할을 해서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예방된다고 봅니다. 우사나 돈사와 같은 축사 시설들은 강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차양막을 올려줘야 합니다. 또 건초와 사료들이 비에 젖거나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료 같은 거, 비 맞은 사료가 요새는 곰팡이 싣고 안 좋고 또 이게 볕집 같은 거, 사료 같은 준비도 단단히 해놔야 하고 만전 준비도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태풍 오면은 위에 집 같은 거라든가 뭐가든가 널려갈 수 없게 잘 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의 경우 발달 정도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농가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강풍으로 인한 과수 낙과와 호우로 인한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 파손, 농경지 침수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저지대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배수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춘천시는 복잡한 노선을 단순화하고 배차 간격을 크게 줄여 더 촘촘한 노선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단순화입니다. 먼저 시내 곳곳을 다니는 시내 지선을 14개로 줄이고 도심 큰 도로 위주로 순환하는 시내 간선 4개 노선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현재 98개에 달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18개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시 외곽 읍면 지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 30개 마을버스 노선으로 재편합니다. 우후죽순이었던 시내버스 번호도 단순해집니다. 시내 간선 노선은 100번부터 400번, 시내 지선 노선은 1번부터 14번 번호를 달고 운행합니다. 마을버스는 각 지역 이름이 붙여지고 버스 색깔과 크기로도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마을버스 노선에는 25인승 미니버스가 투입돼 기존 대형 버스가 가지 못했던 15개 지역에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령층이 주 이용객인 점을 감안해 모든 마을버스는 각 지역과 중앙시장을 왕복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간선과 시내 지선 그리고 마을버스는 노선이 만나는 곳에서 두 번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특히 호반 사거리를 비롯한 대형 교차로와 역 주변을 포함해 모두 14개 정류장에는 환승센터가 조성됩니다. 환승센터에는 냉온풍기를 가동하고 작은 민원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대를 통과해 역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청춘 노선도 도입됩니다. 노선을 단순화하면서 배차 간격이 기존 33분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노선이 중앙로를 거쳤지만 이를 40%로 줄여 교통 혼잡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현재 13%에 불과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2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가용을 통해서 출퇴근하거나 도심 이동을 해왔었던 분들의 상당수를 이 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전략적 노선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은 다음 달 23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개편 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강장과 버스마다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6일 도내 고등학교 교감과 3학년 부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능시험 원서 접수 시스템과 업무 처리 지침을 알렸습니다. 또 강원진학지원센터를 통해 8월 한 달 동안 춘천과 원주, 강릉 권역을 순회하며 1:1 수시 진학 상담과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시 결과 지원 패턴 분석 자료를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청정 지역으로 입증됐습니다. 강원도는 대전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제 검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양돈 농가와 도축장 250여 곳입니다.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강원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후에도 농장 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강릉시가 앞으로 1년 동안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합니다.
6월 기준 강릉시 주택 보급률은 114%를 넘어섰으며 이미 접수된 사업까지 모두 추진되면 2만 천여 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앞으로 지역 내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6월부터 1년 동안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또 향후 지역주택시장 상황을 보며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맑고 푸른 정선 만들기 협약식이 6일 정선군 고원 구공탄 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정선군 고원 구공탄 시장과 CJ헬로 영서방송은 이날 협약을 맺고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일반화돼 있어서 이제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나서 꼭 반드시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고안 구공탄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바구니를 나누어주는 등 새 기관은 앞으로도 정선군 환경개선 활동 및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지난 4월 말 발생한 대형 산불 자료를 바탕으로 2019 산불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산불 백서에는 산불 발생부터 진화와 수습 등 전반적인 과정과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대처 과정에서 있었던 미비점과 개선 방안도 기록해 앞으로 산불 발생 시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고성군은 기초자료 정리와 제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산불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문화원이 7일부터 열리는 명주인형극제에 일본팀 초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문화원은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 초청팀을 강화하고자 이탈리아 1개팀, 일본 1개팀의 작품을 초청했으나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팀의 초청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문화원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명주인형극제 개최 시기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일치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본팀 초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6회 명주인형극제는 7일부터 11일까지 강릉 명주예술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영서 지역은 50에서 150mm, 영동 지역에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와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아침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강릉 25도, 속초 24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며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29도, 속초 27도가 예상됩니다. 영서 지역 비 소식이 잦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목요일은 종일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들에는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태풍이 지난 후 휴일까지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전해상 파도의 높이가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